여러 번 씻으면은 너무 향과 맛이 날아가니까.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예. 건져서요. 네. 예. 우리 다시마 생굴밥 할 때는 네. 이거를 그냥 써도 무방했는데요. 네. 오늘 어리굴젓에는 물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물기를 조금 제거해야 되는 과정이 좀 있어요. 아, 네. 물기를 어떻게 뺄까요? 그럼 채반에 좀 오래 놔두시지 어떻게 해요? 네, 채반에 오래 받쳐도 되고요. 네. 아니면 여기다가 키친타올이나 아~ 면보 같은 거 받치면 수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네.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요걸 하나 더 가져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네. 아. 네, 채반에 오랫동안 놔두든가 이렇게 아 키친타올 위에 이렇게 하면 완전히 물기가 쫙 빠지겠네요. 네. 아. 그러면 젓갈 할 때 물기가 없으니까 쉽게 상하는 게 예방되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그러니까 어리굴젓 잘 담그려면 제일 먼저 뭐 손질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기 빼주는 게. 네. 첫 번째. 네, 중요한. 아, 비결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물기를 빼놓은 걸 저희가 네. 준비를 했죠. 한 네. 6시간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되면 돼요. 아, 그 정도? 아, 만약에, 수홍 씨처럼, 네. 만약에 빨리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키친타올 여러 번 갈아서 하면. 갈아서, 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나머지 재료들 이거. 네, 그러면은, 오늘 네. 이제 굴하고 여기 마늘, 네. 네, 젓갈에 굴이 좀 약간 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마늘, 통마늘 준비했고요. 여기 지금 밤 준비했는데, 보통은 물을 넣잖아요. 네. 근데 무가 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네. 예방하기 위해서 밤을 넣어요. 아~ 그러면 우리 오늘 밤하고 네. 마늘을 조금 네. 예, 채 썰어 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마늘 썰까요? 네, 제가 밤이 네. 났겠네. 네. 채를 썰어요. 네. 자, 예. 채 썰는 거는 슬라이스로 이렇게 썰어 놓고 그걸 다시 채 썰면 되죠.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선생님. 아니면은 다진 거 그냥 쓰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편 썰어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예, 그냥 그 자체를. 아, 이렇게 편 썰어서 써도 되고. 예. 근데 이왕이면 정성되게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채 썰고 싶다. 그럼 채 써시고. 나는 그냥 편으로 썰래. 예, 그러면 그냥 편으로 써주셔도 돼요. 썰다가 힘드시면 그냥 편 써줘도 돼요. 썰다가 힘들면 에이, 이거 망쳤으니까 드셔도 되고. 먹으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늘하고 밤을 편 썰었고요. 저는 파를 조금 썰어볼 건데 오늘 여기에 들어가는 파는 쪽파를 준비했거든요. 네. 쪽파는 흰 부분만 쓸 거예요. 흰 부분만요? 네. 왜 그러냐면 파란 부분은 조금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흰 부분만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예, 요 정도. 너무 물러지니까. 네, 자, 됐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써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도 썰어서 준비를. 감도 다 됐습니다. 네, 아, 여기. 네. 너무 편하게 한다고 모양이 바뀌네요. 아, 상관없어요. 예. 자, 이렇게 네. 마늘, 밤, 파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냥 아, 이거 하면. 양념장은 이따가 아. 굴밥에 들어갈 양념장이고요. 아, 예. 자, 자,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네. 이래요. 아. 자, 오늘. 예. 네. 네. 아니, 큰 거밖에 없네. 아, 거기다 안 할 건데요? 여기다 할까요? 네, 후라이팬에 할 거예요. 후라이팬에, 아. 네, 자, 그럼 후라이팬에 좀 가볼까요? 네. 후라이팬으로 간다고요? 네. 네. 자, 네? 팬에다가, 네. 네. 불을 조금 달궈서, 네. 네. 요게 지금 물엿이에요. 네. 네 물엿을,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팬이 조금 약간 달궈지면서 지금 물엿이 걸쭉했던 게 조금 이렇게 물처럼 농도가 묽어질 거예요. 묽어져요, 예. 물엿이. 그러면은 네. 그때 고춧가루, 요게 지금 멸치액젓이거든요. 아. 그 다음에 약간 굴에서 비린내 날까봐 생강술. 생강술. 예. 네. 약간 넣어가지고. 자, 어제도 근데, 알려주셨지만 이 생강술이 생강하고. 술하고 1대 7 비율. 네. 생강이 네. 1, 술이, 이 정도만 되면은 끓으면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지금, 이렇게. 네. 농도가 옅어졌어요. 네. 네. 자, 여기다가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그 다음에 멸치액젓. 젓. 네.
그다음에 생강술. 자, 이렇게 양념장 넣고요. 이렇게 네. 섞어줄게요. 예. 네. 자, 근데 지금 이게 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팬이 따뜻하잖아요. 네. 뜨겁진 않은데 조금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굴이 들어가면 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버무려 주시면 돼요. 아, 이거 식힌 다음에. 네. 아. 그러니까 단지 여기 후라이팬을 이용하는 거는 물엿을 쫙 조금 농도를 네. 아, 옅하게 네.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네. 이 굴젓에 소금까지 한 자릇을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 여기서 만들어봤거든요. 소금 네. 넣던데 오늘 네. 양념에 소금이 없어서 액젓만 들어가고. 네. 멸치 액젓 넣어가지고 약간 감칠맛을 내고요. 네. 요즘은 다들 식단이 저염 식단제로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짜지 않게 그냥 멸치 액젓만으로 충분히 굴 자체도 좀 약간 간간하잖아요. 아, 그리고 뭐 냉장고에 넣으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정도, 예. 보름 정도나요. 그리고 또 요즘은 냉장기가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아, 예. 그래서 소금을 예. 안 넣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자, 그래서 요거 식힌 게 지금 저쪽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버무리기만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럼 볼을 하나 주실래요? 그럴까요? 볼에다가 네. 예. 자, 버무려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게 10분 정도 식힌 거예요. 네. 네. 아니, 이 양념 있잖아요. 네. 소금 안 들어간 이 양념으로, 이 양념으로 또 어리굴젓 말고 다른 것도 젓갈류 담글 수 있을까요? 그럼요. 조갯살 같은 거. 조갯살도 네, 하다가 물 빼가지고 같이 하면 조개젓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네. 양념 그대로 가려 네. 자, 그 다음에 마늘, 우리 채썬 거 네, 그거 마늘, 넣어주고. 조갯살, 뭐. 밤. 홍합살은 어때요? 홍합살도 요리는 응용이에요. 아, 네. 이 양념에 자, 네. 여러 가지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쪽파도 네. 이렇게 조금 넣어보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굴을 넣어서 네. 버무릴 텐데 네. 장갑 끼지 않고 그냥 수저 이용해서 이렇게 네. 버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손 열기 때문에. 아, 선생님 이 굴에 진짜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굴에는 네, 타우린 성분하고 네. 그다음에 굴에는 철분도 많던데요. 네,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도 좋고요. 네. 네, 타우린 성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왜 술 드시고 나면은 네. 타우린 성분 들어있는 조개국이라든지 낙 그런 거 먹는 이유가 이제 간 해독이 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술 먹고 나면은 금방. 아, 네. 신진대사가 굉장히 원활하니까 술이 빨리 깨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굴이 정말 네, 자, 다 완성이 됐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방면에 좋은 음식이에요. 이 굴이 네, 이 계절 네. 꼭 먹어야 되네. 자, 그러면은 담아요 이걸? 네, 담아 볼까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어리굴젓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냉장고에 넣으면 보름까지도 네, 먹을 수 있는. 네. 만약에 네. 좀 많이 담궜는데 네. 조금 남았다 싶으면은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돼요. 아. 젓갈은 냉동실에서 안, 안 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자, 네. 김장하면서 이것도 따로 이렇게 어리굴젓 담아놔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가 해산물이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렇게 손쉽게 어리굴젓 담가 드신다고 하면은 네. 집에서 담가 드시겠죠? 아, 그럼요. 예. 네. 아, 일부러 까다 안 담으시는 거예요? 조금 여백이 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제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